빠방하이 경축. 제가 간만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간 광고로 삽입될 예정이니 제발 넘기지 말아주세요. 제 방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장난감들.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땐 충격이었죠. 어린 마음에 장난감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감시했다는. 다들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이 실제 장난감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아시죠? 토이스토리 속 실제 장난감과 관련된 재밌고 소름 돋는 이야기들 탈탈 털어봤습니다. 토이스토리 속 실제 장난감의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이게 우디의 초기 모습입니다. 성격 파탄자의 추악한 독재자 설정의 악역으로 섬뜩한 비주얼의 복화술 인형이었죠. 네, 우디의 모티브가 되는 인형은 많은 아이들, 아니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복화술 인형입니다. 복화술 인형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930년대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에드가 베르겐이라는 방송인이 복화술 인형 찰리 메카시를 등장시키면서부터인데요. 그날 이후 온갖 매스컴을 장악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게 되죠. 인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찰리 메카시 쇼는 물론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큰 인기와 함께 비슷한 쇼 그리고 인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아류작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던 1947년 찰리 메카시 못지않은 인기의 인형이 등장하죠. 우디의 모티브이기도 한 하우디두디. 1950년대는 바야흐로 카우보이의 시대. 서부 영화의 열풍과 함께 카우보이 장난감들이 큰 인기를 구가합니다. 하우디두디는 기존 인기 있던 복화술 인형에 카우보이 컨셉을 더하며 단숨에 스타로 자리매김하죠. 토이스토리에서 우디의 라떼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잡지 1면을 차지하는가 하면 시리얼 광고에 등장하고 토이스토리 외전에서는 2000달러에 낙찰되죠. 그 엄청난 인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우디두디 역시 시리얼 광고 등 여러 광고에 등장. 인형도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저렇게 무섭게 생긴 인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엔 지금처럼 호러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코믹하고 친근한 이미지였죠. 하지만 복화술 인형 소재 공포 영화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우디도 이런 복화술 인형 컨셉의 빌런이었는데요. 최종 단계에서 일반 카우보이 인형으로 변경. 질투는 좀 많아도 다정하고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등업하죠. 그리고 공포스러운 느낌은 벤슨이 물방에서 가져갔습니다. 네, 벤슨은 찰리 메카시를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이죠. Anyway, 진짜 하우디두디 컨셉으로 나왔으면 지금의 픽사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카우보이 인형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주의 시대가 열리죠. 미국은 1969년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아폴로 계획을 성공. 전 세계의 이목은 새로운 세계, 즉 우주에 휩쓸렸습니다. TV, 소설, 영화 등 모든 콘텐츠는 우주 얘기로 가득 찼죠. 장난감 시장도 거기에서 벗어날 순 없었는데요. 우주비행사는 당시 아이들 장래희망에 1위를 달성. 방을 안 가득 채웠던 카우보이들은 구닥다리로 전락하죠. 그렇게 최첨단 우주 장난감들에게 밀려납니다. 우주비행사, 우주선, 우주정거장, 우주로봇, 심지어 달을 걷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우주신발까지 등장하죠. 이런 우주 광풍 속에서도 열광적 인기를 자랑한 건 G.I.조의 우주비행사 에디션. 버즈는 G.I.조의 우주비행사 에디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해즈브로의 인기 장난감인 롬 더 스페이스 나이트의 서사를 더했는데요. 롬은 특수 레이저로 적대적인 외계 종족과 싸우는 우주전사. 광고 느낌도 상당히 비슷하죠. 이외에도 이름은 달표면 발자국의 주인공인 버즈 올드린, 성인 라이트이어는 천문학 용어인 광년, 빌런 저그 황제와 네가디 앞바다의 반전은 스타워즈. 당시 인기 있던 우주 관련 모티브를 모두 혼합해서 재창조한 게 버즈인 셈입니다. 여기서 광고 타임! 버즈의 명대사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답답한 요즘, 서프샤크를 이용하시면 방구석에서 전세계 인터넷 서핑이 가능합니다. 네, 본 영상은 무려 65개국 3500개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VPN이 뭐냐고요? 저 빠키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 이거 단어가 좀 삭막한데요. 광야, 아니 전세계 인터넷망을 넘나들 수 있는 호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버튼 꾹 눌러주면 포스, 오픈,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HBO Max, 아마존 프라임, 글로벌 서비스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 화면은 이제 굿바이 하려고요. 제가 보수적이라 다른 나라 문턱 넘어가시는데요? 쯧쯧쯧쯧. 보수적일수록 서프샤크를 이용해야 해요. 프리베이트의 밑줄 쫙 버튼을 꾹 누르면 암호화 실드 오픈. 내 IP 주소를 보호해주고 피싱 등의 온라인 공격도 멋지게 막아줍니다. 카페 공용 와이파이 보안이 걱정된다고요? 서프샤크를 이용해보세요. 좀 더 어필해봐라. 오늘의 라스트 판. 이 좋은 서비스를 83% 할인해 3개월 무료 이용까지 가능하다는 것.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고 프로모션 코드 FAKI를 입력해주세요. 서프샤크와 함께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뿅.
우디, 버즈가 실제 장난감을 모티브로 했다면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는 실제 장난감이 대놓고 등장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는 잘 알려진 장난감이었죠. 그런데 까방이들은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가 원래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실제 감자에 눈, 코, 입을 꽂고 노는 장난감이었다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브루클린의 장난감 발명가 조지 레너는 어릴 때부터 손수 장난감을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감자에 포도눈, 당근코 같은 것을 붙여서 만들었던 재미있는 얼굴맨,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 거죠. 그때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가 발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1952년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가 극적으로 첫 선을 보이죠. 세트 가격은 $0.98. 초기 세트에는 장난감 손, 발, 귀, 입, 눈 등의 플라스틱 부품만이 포함. 기획 의도대로 처음엔 몸체가 없었습니다. 감자를 직접 구해서 거기에 부품을 꽂는 커스터마이징 장난감에 가까웠죠. 반응은 물론 조대박. TV에 광고된 최초의 장난감으로 첫 해에만 100만 세트를 팔아치웁니다.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저어주신 해즈브로, 미세스 포테이토는 물론이고요, 각종 과일과 채소에 꽂을 수 있는 키트 시리즈를 무한정으로 생산해냅니다. 인기는 좋았지만 부작용도 많았는데요. 아이들은 음식만 보면 눈, 코, 입을 꽂아대는 건 물론 음식 낭비 및 위생 문제까지 대두, 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합니다. 수많은 비판과 함께 정부는 음식에 꽂는 장난감을 규제하기에 이르는데요. 해즈브로는 1964년부터 플라스틱 감자를 포함한 세트를 판매. 이게 지금의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전신이 되죠. 이걸 진짜 감자에 꽂았었다고? 처음엔 으잉?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불쌍했던 토이스토리4의 메인 빌런 개비개비. 한때 날리지 않았던 장난감이 어딨겠냐마는 개비개비 역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모티브는 마텔의 말하는 인형 채티캐시. 이 인형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말하는 인형은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개발했는데요. 엄청난 주목을 받고 출시된 이 인형은 예상과 달리 폭망. 500개도 판매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철수합니다. 인형이 안 그래도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기술적 한계로 목소리 소리까지 소름 돋았죠. 잠깐 들어보실까요? 와우! 그렇게 말하는 인형은 빠르게 자취를 감춥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1960년 크리스마스, 말하는 인형 채티캐시가 등장. 말 그대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은 친근한 아이 이미지로 제작. 줄을 당기면 목소리가 나오게 했는데요. 멘트도 진짜 대화하듯이 사랑해, 잘자, 같이 놀자 등의 문장으로 구성하는가 하면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이미 유명했던 성우 준 포레이가 더빙을 하죠. 이런 노력으로 순식간에 전국 백화점 품절대란, TVN 채티캐시 광고와 뉴스 가득 차며 난리가 납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자매품 찻잔 세트, 유모차까지 풀세트 장착. 채티캐시와 대화하며 노는 게 당시 여자아이들의 로망이었죠. 하지만 인기는 길지 않았으니 채티캐시의 성공 후 전화하는 버전, 노래하는 버전 등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요, 벅스버니, 코키피그 등 기존 인기 인형들에도 목소리와 당김줄이 추가. 더 매력적인 말하는 인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희소성을 잃어버린 채티캐시는 그대로 벽장으로 직행하죠. 참 이런 것 보면 인형도 엄청 유행을 타네요. 개비개비가 흑화된 게 이해도 됩니다. 토이스토리 3에서 많은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인형, 바로 몽키. 타가소에서 빅베이비와 함께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했죠. 경비 볼 때 눈 돌아가는 모습이나 심벌즈로 우디를 퍽퍽 치는 장면은 지금 봐도 공포스럽습니다. 몽키 역시 실제 장난감인 졸리침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각종 공포 영화에 등장하면서 피에로와 투탑을 자랑하는 무서운 장난감이죠. 졸리침프는 1950년 일본의 장난감 회사 다이신에서 출시됩니다. 인형을 구동하면 원숭이가 양손에 심벌즈를 치는데요. 무표정으로 실수 없이 심벌즈를 치는 원숭이의 모습은 호러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무서운데요. 얼마 있으면 삐익 소리를 내면서 빨간 잇몸과 눈알이 튀어나오죠. 대체 이런 걸 누가 사? 라고 할 수 있지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국인 일본보다 미국에서 데이트를 치는데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 졸리침프는 1900년대 초반 길거리 학사들의 재주 부리는 원숭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당시 길거리에는 골목마다 악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이목 을 끌기 위해서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이게 웬걸? 원숭이들은 악사보다 큰 인기를 끌게 되고 모든 악사들은 원숭이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인기였는지 다양한 장난감으로도 출시되는데요. 심벌즈 치는 원숭이는 물론 아코디언 연주하는 원숭이, 자전거 타는 원숭이, 종류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길거리 악사의 길거리 연주가 금지되고 원숭이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1950년 졸리침프가 출시. 이 기괴한 장난감은 과거 향수에 젖은 아재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반면에 아이들은 공포스러워했다는 웃픈 사연. 아무리 과거 향수라도 자다가 눈 마주치면 기절할 것 같네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장난감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탕 갑니다. 마무리. 아직 포뇨, 토토로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Surfshark VPN 관심 있는 분은 설명란의 링크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튜브?